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건 계약하면 뭐 이제 일반 뭐 회사원들의 뭐 연봉을 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몇 건이 보통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뭐한건 거래해서 뭐 1,000만 원뭐 그렇게 버는 게 흔한지 이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데, 대답이. 좀 그런 시기와 타이밍,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로 치면 입주장 때 굉장히 거래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세든 매매든. 그럴 때는 또그 근방에 계시는 부동산 분들, 소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버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라면 사실 그렇게 잦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서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대구는 사실 서울만큼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아파트를 하나를 하면은 혹은 상가를 하나 하면은 사실 몇백만 원 버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자주 자주 뭐 이렇게 원하시는 기하급수 좀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또 드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상가 임대를 하는 게 벅차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손님한테 매물을 딱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손님이 바로 계약하는 경우가 너무 그치. 드물어요. 없죠, 그럼 그. 최소한 뭐 3개에서 5개, 그쵸. 원하시면 10개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한 개씩만 잡아도 10일이 걸리고, 그러면은 한 달로 치면은 한 두세 개 하는 것도 벅찰 수도 있다는 사실. 만약에 또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말해도 되죠. 말해도 되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상가 임대가 조금 더딘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미용실이라든지, 네일샵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변하는 이런 업종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때는 6개월 동안 전화 한통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 손님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그렇죠. 구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매물 찾는 사람 두 사이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매물을 뭐 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이런 뭐 아파트든 뭐 상가든 이제 이걸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요즘 많잖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지방도 있고 플랫폼도 많고 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방법은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죠. 손님들께서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제일 많이 연락 오시고요. 두 번째로는 블로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오시고, 매물을 딸 때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가보면은 이게 임대문의로 써 있는 걸로 이게, 알고 그 가본다는 게,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임대문이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단지를 가지고 다 붙이는 거죠. 아, 뭐 내놓으시려면 뭐 연락 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장점이 내가 첫, 그쵸. 그거 매물을 딸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또다시 내 매물로 만들 수 있는 거. 대신에 그거는 조금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좀 단독이라는 느낌이 좀 적죠. 근데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손님들은 제가 이런 걸딴 걸로 올리는 거, 올리면 그걸 보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한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그 네이버라든지 뭐 지방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이제 광고 수수료죠 일종의 그거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고 그 매물을 올리는데 드는 비용 이거하고 뭐또 프리미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 노출 이런 거 제가 직방 다방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이버 부동산으로는 올리는 그게 있거든요.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 저는 부동산 서브라는 걸 저희 사무실은 사용을 해요. 그럼 그 서브에는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많이 사거나 엄청 많이 올리시는 분들, 뭐한 달에 100건씩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한 1,700원 함께 올릴 아, 때마다 한 1,700원이요? 1,700원 정도고, 만약에 뭐 개수가 적으신 분들은 개당 뭐 3,000원, 3천 몇백 원 이렇게 측정이 돼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 쿠폰을 사는 거죠. 그 부동산 서브에 올리면 네이버에 연동돼서 네이버에 노출되고 이런 거죠? 맞아요. 그거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수 있는 그럼 거죠.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마다 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그래도 부동산 일괄로 하는 거예요? 각자. 각자가 서브 각자 각자가 쿠폰에서? 각자가 본인의 아이디를 가입을 해서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치열하네요. 정말 치열하죠. 그럼 뭐 광고비를 그러면 얼마나 쓰세요? 한 달에 그렇게? 저는 약간 좀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리면 그만큼 전화가 정말 폭주를 하기 그쵸, 때문에. 예. 근데 그 폭주를 해도 계약이 성사되는 거는 몇 건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쵸. 저는 그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10시부터 3시 반까지만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 전화를 받으면 아이들이 울어요. 그래서 몇번 이제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딱 올리기 때문에, 저는 많아도 30건? 월 30건 이상을 잘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올려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왜냐면 9시, 10시로 전화를 되게 많이 아, 그쵸, 그쵸. 거시거든요. 네, 그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좀 공인중개사 어려움 같은 게 있을까요? 중개사 어려움. 네. 보수의 힘듦이죠. 보수의 힘듦이요? 네, 보수가 네. 적을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그럼 얼마를 이제 주변 뭐 사례도 좋고 보통 얼마를 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건당 건당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한 건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버는 경우도 있고, 한 건에 진짜 몇십, 1, 20만 원 버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게 이번 달에 그렇게 벌었다 해서 다음 달 똑같이 그렇게 그쵸. 오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사실 한달 연봉으로만 치면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뭐 진짜 5,600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0원이에요. 다시 또 300을 벌었어요. 다시 뭐 100만 원만 벌었어요. 이런 그쵸. 것들을 계속 따지고 들면은 한달 연봉 자체가 일반 회사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거.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고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만나 뵈면은 차라리 또 회사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굉장히 또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점심시간이나 또 혹시 그쵸. 급할 때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시간을 다쓸수 있으면서 계약을 잘 성사시키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사람마다 느끼는 게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제 작가님이 느끼시기에는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로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언제든지 시작하고 언제든지 다시 또쉴수 있는 이런 장점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딱 일을 시작하면은 쭉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또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쉬어야 되고, 뭐 하면 또 쉬어야 되고, 이런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텀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직업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 또세 번째로는 은퇴에 대한 고민들.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뭔가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은퇴 기간이 너무 싫거든요. 제가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40이 됐든 50이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코로나 그 상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어떤 분께 이런 이제 문의를 받았어요. 코로나로 뭐 상가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오는 매물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어때요? 실제 분위기가? 아, 정말, 정말 신기한 게요. 매물이 정말 많은데 매물이 정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되는 자리를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자리는 정말 넘치고요. 잘 되는 자리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꼭 정말 좋은 조건을 찾는 손님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위치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매물이 없죠. 그쵸. 속상하죠.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그 같아요. 장사 안 되는 것만 계속 널려 있는 거네요, 네, 요즘에. 맞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코로나라도 건물값이 계속 올라가고 상가가 절대 비지 않고. 그럼 그거는 이제
잘 되는 상가, 안 되는 상가는 결국 입지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번화가였던 곳들이 코로나 이후로 직격탄을 맞아서 임대 문제가 정말 많이 붙여져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반대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런 월세가 싸고 혹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런 위치들은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올라가고 점점 더 권리금을 세게 부르고 이런 게 달라져서 사실 입지가 정말 좋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고 성향이 바뀌고 유행이 계속 타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이. 그래서 반드시 입지가 또 정답은 아니다. 골목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맞으니까 사실. 그럼 이제 그 번화가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 맞았을 경우에 권리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가 싸지는 거예요? 권리금이 싸지죠. 그럼 권리금은 사실 상가 주인의 몫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세입자의 그렇죠. 몫이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사실 이게 상가 주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거네요. 오, 그렇죠. 나는 여기에 1억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최소 이 정도는 받아가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맞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들어올려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이만큼 못 주고 들어오겠대. 그러면은 이제 쭉쭉쭉쭉 깎이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서울에도 이제 명동이라든지 압구정 같이 이제 전통적인 상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가 코로나 티켓을 맞아서 권리금이 내려가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임차를 얻어서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제 권리금을 높여서 팔고 나오면은 돈을 벌수 있다. 오, 맞아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런 네, 경우가? 일부러 그런 곳만 골라서 권리금이 엄청 싸지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런 곳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얻어서 버티다가 다시 또 다시 이거를 영업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권리금 장사라고 하죠. 그쵸. 2년 계약을 해놓고 3개월, 4개월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놓는 거예요. 다시 또 버티는 거죠, 1년을. 그래서 권리금을 뭐 나는 여기에 뭐 꾸미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5,000을 불러서 4,000을 이제 수익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 요즘에 그 상가 물건 찾으시는 분들은 뭐 어떤 물건들 많이 찾으세요? 뭘 하려고 어떤 걸 찾으세요, 많이? 요즘은 좀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그거 좀 많이 있었어요. 공유 아, 오피스나 공유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처럼 뭔가 공유를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미용실이나 타투샵, 그리고 네일샵처럼, 왜냐면 이전에는 이런 사람을 응대하는 게 많이 줄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배달 업종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하는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또 이런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월세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좀 생긴 것 같다는 느낌?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놓으시고 활용을 잘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 노후 자격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이게 어떻게든 뭐, 일단 따놓고 나면 나중에 퇴사하고 해야지. 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젊으신 분들이 이런 응시율이 굉장히 그쵸, 예,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예전에 제가 사실 뭐, 만나 뵀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공동중개하려고 다른 부동산을 만나보면 다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처럼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공동중개를 하든 혹은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꼭 반드시 은퇴를 하고 노후를 위해서 이거를 그때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젊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더 많은 걸볼수 있구나라고 좀 사람들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게 개업을 할수 있는 그냥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중개를 잘할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성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격증을 따셨다면 혹시나 겸업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저처럼 겸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맞는지 할수 있으면 계속 하시고, 잠깐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뭐더 있다가 하시더라도. 그 공인중개사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그 단지 내 상가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아파트 매물들이 이제 다 거기서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사실 이거 때문에 비싼 네. 임대료를 내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 같아요. 1층에 있는 네. 부동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좋은 점은 사실 워킹 손님이라고 하죠. 걸어 네. 들어온 손님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위치에 부동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와요. 그렇죠, 그렇죠. 매물을 네. 내놓으러 잘 네. 오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이 아파트를 잘 안다는 이런 믿음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아파트를 중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네. 반드시 이 아파트 단지에 있을 필요도 사실 없고 그 근처에 가든 다른 아예 다른 데를 가든 네. 어차피 이 매물을 따고 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움직여야지 네. 성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시고 계시거나 뭔가를 이제 미래가 불안정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아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작년에는 40만 명 정도 뭐 수능만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만큼 사람들의 니즈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바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공부든 혹은 공부가 부담스러우시면은 업을 먼저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그런 업을 만약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일이 많이 바빠지게 되면 어쨌든 자격증을 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공부부터 먼저 좀 병행을 하시든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표가 있으신다면 사실 성장의 길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뭔가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배우고 싶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세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할지 방법을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좀 더 길이 잘 보이실 거예요. 더 많은 기회가 오실 거고 그러면 난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최대한 빨리 하고 싶으신 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